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인나이튼 개몽에서 나온 1018 160피스 캐슬 마차 검문소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찾아보면 레고 7188 왕의 마차 매복 아니면 레고 7092 해골마차 그거 좀 비슷하게 만든 것 같은데 좀 애매하네요. 네. 왜? 뭔데? 너무 빨리 숙제해. 그거야? 저 같이 옆에 와서 네. 지금 좀 기꺼서 열심히 찍고 있는데 앞에 와서 회방을 놓고 왔네요. 예, 3인원 제품인데요.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변할 수가 있는데 뭐 하고 싶으신 분은 해보시면 되는데 설명서는 따로 안 들어있고요. 자, 실 뜯어보시고 예, 그러니까 인나이트 개봉 제품 오래간만에 하는데 예, 요즘 이 제품들이 안 보여서 예. 자, 이렇게만 들어있습니다. 자, 비껴 임마, 돌려 봐. 옆에다 사람이 또 찍는 건 처음이네요. 자, 포켓들도 많고 그래서 숙제하면서 숙제를 보네요. 은서야 사랑해요. 삼촌이 더 많이 사랑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걸로 이러고 맙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설명서는 뭐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자, 간단하게 블록 분류하고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네요. 자, 피규어부터 만들어 볼까요? 오늘의 백그라운드 BGM은 조카가 책을 읽고 계십니다. 네, 무슨 한석분과 엄마처럼 네, 너는 글을 읽어라 나는 레고를 조립하마 크게 읽으세요. 전 오늘 말없이 조용히 하고 조카가 얘기했다. 자, 이거 왕인데요. 네, 갑옷 끼워주시고 머리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오 금도구만 듯한 아주 멋진 왕관 끼워주시고요. 오 옷 좋은데. 그리고 나서 얘는 지금 이제 잡혀있는 거니까 숨을 들고 정신없다. 네, 이렇게 의자 네, 팔찌를 팔찌된다. 네, 어쨌든 수갑을 찹니다. 수갑을 차고 병사 심판 네, 요거 끼워주시고 머리 끼워주시고 끼워주시고 여기에다가 편으로 공이 넘어가 네, 잘 읽고 있네. 자, 그리고 말이요. 말에다가 끼워주시고 네,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요. 요거가 있는데 이게 언니가 앞이고 뒤야. 네, 이렇게 뒤쪽이네. 요게 맞네. 끼워주시고 읽는 소리가 안 들린다. 찰칵 고양이 찰칵 나비 찰칵 그리고요 여기서는 하셨어 이런 멋진 무기에다가 도끼를 끼워주시고 도서 간사 네, 사서 비교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뭐야 이따가 방패 끼고 뭐 카드는 남네. 어쨌든 쓸데 있겠죠. 그리고 말 두 개는 검은 거 이것도 두 개 있고요. 자, BGM이 오늘 참 마음에 드네요. 그러니까 뭐 구독해서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은 이게 뭐 하는 거야? 한 개. 나머지 하나 마저 이거 두 개 다 한꺼번에 줄 거야. 빨리 이거. 근데 공부한 건 그러고 또 뭐 줄 거야? 야, 공부하는데 뭘 주긴 주냐? 시사. 시사? 연서가 설명해봐. 한쯤 이렇게 끼고 있을 테니까. 어? 야. 한쯤은 맨날 공부하면 나한테 뭐 준대. 오늘은 왜 이렇게 찌뽕 쓰고요? 야, 네가 공부하는데 삼촌이 왜 주냐, 임마. 어? 너 빨리 한 권 마저 읽어. 이면서
맞아, 읽고 주세요. 나도 좀 쉬고 싶어. 너? 그럼 집에다 전화한다. 아빠한테 데려가라고 연서. 알겠어. 나도 좀 쉬고 싶어. 안 돼. 왜? 삼촌이 활동하면 빨리 읽어. 빨리. 참 쉬지도 못하겠나. 그것만 읽고 계속 쉬자 우리. 이거. 빨리 한 권 맞아 읽으세요. 불안하다. 뽕뽕콩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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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갈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창살, 감옥 창살, 강창장은 잘 짱짱이냐? 이면서 띄어쓰기 제대로 읽으라 그랬지? 모두 콩구멍이 뚫려 연세야, 띄어쓰기 제대로 읽으라 그랬잖아. 조립하랴, 저거 하랴. 뚫려 네, 좀 산만한 거 죄송하고요. 네. 한번 애 공부하는 동안 가만히 저도 가만히 놀기도 구하고. 지금 많은 거 읽어야 돼. 이거 많아. 읽을 때까지 읽으세요. 합주 요구할 때까지만. 읽을 때까지 이거 못 읽겠어. 아, 힘들어. 읽을 때까지만 읽으세요. 반만 읽어, 반만. 많으면. 근데 3주 다시 볼 거야, 너. 그 많은 거 아니면 혼날 줄 알아. 봐봐. 봐봐. 어, 알았어. 그럼 여기까지만 읽어. 맞다. 물은 냄새일까까지. 아이고, 정신없어라.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할 건데요. 네, 한번 그냥 해봅니다. 시끄러워라. 자시고. 이쪽에다가 해동 하나 박아주시고요. 네. 제대로 하는 건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빠, 뱀가. 근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껴주는 거 보니까 이거는 좀 레고에서 많이 참고를 한 것 같네요. 네, 여기 이렇게 안정적으로 끼워주는 거 보면 레고 정품에 비슷한 게 있을 것 같네요. 면서 띄어쓰기 제대로 읽으라고 그랬지? 이 이런 멋진 불꽃이 있고요. 십자로 된 게 불꽃. 나 왔다 해서 그래. 우리는 한반 정도 끝나가네요. 쉬지.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하나 둘 셋 쫑알 네 개 박아주시고요. 때도 쿨쿨 잠 잘 때도 아무튼 여기까지 읽으라고 했지? 뭐? 여기까지 읽어야지. 여기까지? 아하. 만약 쿨쿨 잠을 자는 그 다음에 여기 아마 문을 표현하는 것 같고요. 거품을 덮 왔다. 이튼 이 아, 이렇게 하셨어? 아이 뭐야? 이를 덮어주는 거구나.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이거 좀 덮어주시고요. 아, 이것도 빠졌네. 못 본 데가 많아. 아무튼 요거 다 할 때까지 연습 계속 하고 있어. 이렇게 하셨어. 여기다가 닫아주시면 되는데 뒤쪽에 보시면 이걸로 그냥 이렇게 문을 만든 거죠. 그리고 났어. 뭐가 빠졌어? 이것도 빠져. 오늘 산만한 점 죄송합니다. 아빠의 발구.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어갑시다. 구는 우린 냄새도 맡고 달구는 아, 뒤가 네 칸에 뭐가 빠진 것 같은데. 냄새도 맡아 한 거군.
의자고요. 새를 맡기. 어디 끼우는 거야? 연서야, 그 책 제목이 뭐야? 연서야, 책 제목 좀 알려주세요. 뿅뿅 콧구멍 다 읽었어. 맞아, 좀만 더 읽어. 삼촌 요거 하는 동안만. 삼촌 요거 다 했잖아. 요거 하는 동안만. 그럼 쉬고 있을게. 이거 다 할 때까지 쉬고. 쉬긴 또 뭘 또 쉬냐 이놈아. 어? 아 참. 나중에 제 후계자로 우리 연서로 이어서 얘기돼. 제가 한번 아주 웃기게 잘할 것 같아요. 그렇겠지. 너만 함 죽고 뒤져라. 알겠어. 그거는 연서 지금 저 레고 부품들 들어있는 거야. 빠진 부품? 아하. 왜? 알겠다고. 뭘 알겠는데요? 빠진 부품. 아이, 그런 거. 자, 은사 이거 어떤 거 같아? 네가 보기 이거? 이게 뭐 같아? 이거? 나쁜 애들을 여기다 체포하고 가는 거. 와, 어떻게 알았어? 그럼 이게 뭐야? 나쁜 애들의 저거를 타고 착한 왕을 잡혀가는 거. 우와, 착한 왕인 것 같아? 얘네 빨간 놈 입은 애들이 나쁜 애들이야? 응. 에이, 나쁜 애들 혼내줘야겠다. 됐지? 그래서 저 아저씨가 구하러 오는 거야. 알아. 기사가. 저런 사람을, 말 탄 사람을 기사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진짜 알아요? 응. 그럼 어디서 배웠어요? 알지? 오. 너 그거 꺼내면 혼난다 너. 응. 너 꺼내면 어떻게 돼? 찌찌 100번 꼬집어서 찌찌에서 피나게 할 거야. 자, 정신 없네. 오늘 제가 이렇게 하는 것 자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야, 이렇게 만드신 거를 말 여기에다가 안장해서 말이 끌고 가게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바퀴를 작은 거를 이쪽에다 끼워주려는 것 같고요. 야, 이제 쉬었으면 책 읽으세요. 많이 쉬었잖아. 진짜 책 다 읽었다고. 조금만 더 읽어. 싫어. 너 그래야 아빠한테 저거 두 권 다 읽었어요 얘기할 거 아니야. 너 그래야 다음에 아빠가 그래 책 잘 읽었네? 그러면 삼촌 삼촌 가서 또 놀고 와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너 책 안 읽고 가면 아빠가 다음에 아이 연서 이제 삼촌 삼촌 보내면 안 되겠다 그럴 거 아니야. 어떡할래? 책 읽을래 말래? 아니야. 그런 거 잘 안 해. 그거만 마저 읽어. 다음에 또 오고 싶으면 오는 거 다 읽고. 오기 싫으면 읽지 말고. 연사. 아, 진짜 조금 있다가 읽을 거야. 삼촌 이거 다 했어. 아, 저거 봐봐. 받고. 이거 받고. 어허, 아직 만지지 않게 됐어. 너. 이항. 아, 딱. 애하고 놀라. 연서야, 우리 책 읽자. 바위에다가 네 개 끼워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걸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끼워주시고요. 이런 독특한 블록이 있는데, 이게 뭐 이제 바위 그런 거죠? 바위인데, 여기에다가 이걸 끼워주시고, 이쪽에다가, 빼고 밑에다가, 너 혼난다 기면서 보기만 해 너. 자, 다 완성이 제가 이거 하나 아까 어디 있었더라. 빼먹었어. 짠짜라 짠짠짠. 기면서 쉴 때는 누워서 쉬세요. 여기. 네, 여기다가 끼셔가지고 돌아가게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네요. 네, 이렇게 되시는 거고. 그리고 왕은 이 상태로 했어. 아이고,
뒤에 문을 여셨어. 2티어로다. 네, 이렇게 태워주시면 되고 깃발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간 나라에서 파란 나라. 그러니까 잘 빠지네. 뭐? 뭐라고? 아니, 얘가 촉촉하니까 잘 빠진다고. 그 이름이 뭐야? 비. 자, 하여튼 분리시켜야지. 오늘 3만 원 좀 죄송하고요. 자, 이제 마무리 데코를 해봅시다. 여기에다가 도끼가 어딨어? 도끼 하나 껴주시고, 그다음에 채찍 말 모르면 채찍해서 얘는 이쪽에서 이렇게 마찰을 끄는 겁니다. 끄는 거고 잘 안 들어가. 네, 뒤쪽에 한 놈이요. 칼을 들고. 아따, 상당히 정신이 없네요. 다음부터는 혼자 조용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부터 연수 사무실 못 오게겠다. 아니, 조금 있다가 안 된다고. 맨날 조금 있다가냐, 너는? 어? 읽고 나서 놀자고. 자. 계속 빠지네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파란색이라고 했잖아. 왜 파란색이야? 안 가르쳐줘. 자, 완성됐고요. 파란 나라 왕이 잡혀가는 거죠. 잡혀가고 끌고 가는데 저 기사가 이렇게 함정을 딱 설치해놓고 와라, 혼내줄 거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 같아 이거? 함정. 어? 함정. 멋있는 거 같지? 응. 마차 여기 왕 갇혔잖아. 어떻게 빼? 어? 뒤에 문이 있어. 이렇게 아주 구성은 괜찮은 것 같네요. 아직 저 국내는 안 들어왔고 중국 타오바오에서 구입한 제품인데 조카 반응은 뭐 별로 이런 건 안 좋아하니까. 이거 어떤 것 같아? 멋있어? 멋없어? 멋없어. 왜 멋없어? 어? 하여튼 조카 공부하면서 한번 정신없는 방송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참고하시고 모습을 잘 좀 보여드리고 자실 것도 없는데 그냥 뭐 잘 바퀴 굴러가고요. 앞에 이렇게 회전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 기사가 이게 저기서 쓸려나? 딱 쓰면 좋을 텐데. 딱 산 위에서 자 폐하를 내가 구해야지. 아이고, 넘어지겠다. 안 되겠다. 에이 안 된다.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참고하시고요. 그 왕 사로잡힌 왕을 검문소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검문소라기보다는 그냥 뭐 습격해서 왕을 구출하는 작전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인사.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